매매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슐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유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로주행 시험 보시면서 유턴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유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네 가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상시 유턴. 우리 흔히 비보호 유턴이라고 합니다. 상시적으로 내가 안전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유턴이 가능한 거죠. 네, 상시 유턴. 자, 두 번째는 좌회전 시 유턴. 예, 좌회전 시. 우리 유턴구역에 가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거꾸로 유턴하라고 그려진 유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조 표지판으로 좌회전 시 유턴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좌회전 시로 들어왔을 때 유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신호에는 좌회전도 할 수 있고 유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보시면 보행 신호 시 유턴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보행 신호 시. 이거는 내 정면에 있는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걷느니까 차들이 못 오잖아요. 못 오니까 유턴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때 우회전 들어오는 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보행 신호 시 유턴. 네 번째는 좌회전도 되고 보행 신호도 되고, 좌회전 신호도 가능하고 보행 신호에도 유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유턴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좌회전 신호 들어왔을 때입니다. 좌회전 신호는 좌회전 차량들이 좌회전을 해야 되는 진행 신호예요. 그러면 내가 자 이렇게 선행차입니다. 유턴을 하기 위해서 선행하고 뒤에 차는 좌회전 차예요. 그럼 쭉 따라가는데 유턴하려고 정지를 해버린 거예요. 멈췄다가 핸들 다 돌리고 꺾어요. 그럼 감점이 되겠죠. 자, 서행은 괜찮습니다. 뭐 5km, 3km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가다가 정지를 탁 하고 핸들 다 돌리고 출발, 요거는 감점이 되는 겁니다. 신호차 방해로 감점입니다. 자, 보행 신호 때는 상관이 없어요. 보행자 신호 때 유턴할 때는 적색이죠? 뒤차가 좌회전을 못하죠, 그죠? 뒤차가 좌회전을 못하니까 정지했다가 핸들 다 돌리고 신호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 건 괜찮아요. 상시 유턴도 마찬가지예요. 상시 유턴은 앞에 좌회전 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때문에 초록불이니까. 초록불에 내가 좌회전할 때는 뒤차가 어차피, 예, 좌회전 못하죠? 그러니까. 물론 비보호 좌회전일 때는 좌회전 하려고 하겠지만, 예, 보통 일반적으로 앞차가 우선선이니까. 자, 그래서 유턴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운전은 정답이, 전에도 늘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운전은 정답이 없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도로교통법에 준수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전문학원에서는 상시 유턴을 안 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상시 유턴이라도 정지하고 신호 들어오는 거 보고 유턴하라고 가르치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뒷차들이 유턴을 안 하냐고 빵빵거리는 차들도 있어요. 그때는 학원 규정이 그러니까 학원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달리면서 상시 유턴, 그리고 좌회전 시 유턴, 그리고 보행 신호 시 유턴 각각 있는 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유턴 표지판 밑에 보면 아무 글씨가 없습니다. 그럼 상시 유턴이에요, 그죠? 그럼 좌회전도 유턴이 가능하죠? 예, 멈췄다 돌아도 됩니다. 좌회전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 유턴은 몇 차로 가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2차로 들어왔어요. 예, 자, 유턴은 3차로 가라는 데도 있지만, 예, 3차로 가는 걸 규정으로 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지금 공단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앞에 유턴 표지판 보세요. 좌회전 시 유턴이에요. 이때는 돌면 안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점선이 멈춰서 돌 때는 점선이 3개에서 한 4개 정도 보이게 쓰시면 됩니다. 이때는 좌회전 시 때 유턴을 안 하시면 뒤차 진로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회전 나오는 차가 있으면은 1차로까지만, 반대편 1차로까지만 살짝 나가 계세요. 그럼 뒷차들은 가고 우회전 나오는 차는 3차로나 2차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좌회전 신호 때는 방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자, 보행 신호 때는 유턴 안 됩니다. 보행 신호 때 사람 걷는다고 차가 안 오겠지 하고 유턴하시면 신호 위반이에요. 그래서 저 하얀 표지판은 지시 표시예요. 꼭 좌회전 신호 때 유턴을 하시고요. 자, 핸들을 미리 꺾어도 되냐고 물어본 분들이 있습니다. 예, 미리 꺾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점 항목은 아니에요. 근데 꺾지 말라고는 할 겁니다. 근데 꺾어 놓는다고 감점을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꺾어도 되고. 자, 또 핸들 복원력 써도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복원력 써도 됩니다. 하지만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시면 감점 되니까요. 자, 이렇게 우회전 나오는 차가 있으면 이 정도까지 빠져줍니다. 그리고 도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건력 쓰고 싶으면 보건력 쓰시고요. 네. 보건력은 제가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유턴. 자. 자, 상시 유턴이니까 초록불이지만 유턴이 가능해요. 근데 앞에 차가 오기 때문에 유턴을 못합니다. 자, 앞에 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어요. 이 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는데 유턴하려고 무리하게 도시면 사고납니다. 전방에 시야가 확보가 돼야 상시 유턴이 가능한 겁니다. 네.
자, 앞차 가고 도는 겁니다. 예. 앞차가 안 가면 돌지만 앞차가 돌면 먼저 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2차로로. 자. 자,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턴을 할 때 2차로로 바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유턴하자마자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1차로로 들어와 버려 3차로 들어왔어요. 차로 변경을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 폭이 짧죠. 짧은 도로에서 3차로 진행했다가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하려면 30m 미신으로 감점되겠죠. 만약에 유턴을 하자마자 우회전을 해야 된다. 그럼 4차로로 유턴을 가면 되지. 그걸 3차로 갔다가 또 방향지시등 켜고 또 우측에 안전 확인하고 차로 변경하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핸들 조정만 부드럽게 하고 사고 위험만 없으면 그냥 2차로 또는 4차로로 유턴을 하셔야 되고, 뭐 차로가 6개 있는 전문 학원 유턴 구간도 있습니다. 수원의 어느 학원은요. 그럼 우회전을 해야 되면 6차로로 가야지. 그거를 3차로 갔다가 4차로, 5차로, 6차로 옮기면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그죠? 방향지도 껐다 켰다 해야 되고. 예,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턴은 몇 차로 가라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보행신호 시 유턴하는 곳으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좌회전 시 유턴 점선 보이게 쓰시고요. 핸들은 미리 다 돌려놓으셔도 되는데, 왜 핸들을 미리 돌리지 말아야 하냐면, 혹시라서 뒤에서 차가 추돌을 하면 내가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차로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전방에 오는 차랑 부딪힐 수 있겠죠. 그래서 꺾어놓지 말라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루미를 봐서 안전하다 싶으면 미리 꺾어놓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이제 기어 넣고 출발. 자, 앞에 보시면 보행 신호시. 예. 보행신호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횡단보도 보이죠? 여기 횡단보도에 우측 좌측에 초록불 들어왔을 때 가끔은 신호등이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A필러에 신호등이 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차를 살짝 당겨서 신호등이 보일 때까지 가시면 돼요. 그럼 신호등이 저렇게 보여요. 저렇게 네,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행신호시 유턴은 정지했다가 도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좌회전을 할 수가 없죠. 여기는 정지했다 도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죠? 예, 좌회전 신호만 들어왔을 때 뒷차들 좌회전해야 되니까 그때만 서행으로 예, 10km 이하로 속도 줄여서 5km 정도 되면 브레이크를 탁 떼시면 5km로 속도 붙어서 가잖아요. 그때 돌리시면 되고, 자, 보행 신호 때는 정지했다가 핸들 다 돌리고 예, 그리고 신호등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예, 급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뒷차들은 예, 못 가니까. 예. 그래서 앞에 신호등만 보시면 안 되고, 저 횡단보도 신호등을 가끔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 바뀌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예. 핸들은 미리 다 돌릴게. 뒤에 뭐 그렇게 위험한 게 없습니다. 예. 자, 유턴. 저 유턴 신호 따로 있네, 저기는. 보행신호 안 들어와도 유턴은 가능합니다. 저렇게 유턴 신호를 따로 주면 유턴 가능합니다. 저기 유턴 신호가 따로 만들어져 있네요. 방금 표지판은 보행신호 시 유턴이라고 돼 있었죠. 그죠? 그런데, 따로 신호등을 만들 설치를 해놨어요. 저런 경우도 저도 처음 보는데, 그 유턴을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 유턴을 해도 된다는 뜻이니까 유턴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멈췄을 때 핸들 한 손으로 돌려도 되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주행 중에만 두 손입니다. 이때부터는 두 손이에요. 주행 중에만 두 손입니다. 예. 그리고 가끔 유턴할 때 불법 주행차가 있어가지고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감독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불법 주행차에 있어서 점선 안에서 유턴을 못할 것 같은데 중앙선을 넘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예, 중앙선 좀 더 앞으로 진행해서 유턴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예, 그 정도는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불법 주정차 때문에 유턴하다가 걸려가지고 다시 후진해서 다시 도는 게 더 위험해요. 그래서 감독관 분들은 그럴 때는 실제 사고 나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로 중앙선을 넘는 거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이 중앙선을 살짝 넘게 도로라고 알려주니까 너무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앞에 같은 경우도 이제 상시유턴이에요. 그죠? 근데 앞에 스타렉스가 시야를 가리고 있죠? 이러면 유턴을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 점선이 있다고 치면. 그냥 슬슬 앞으로 나가다 사고 납니다. 전방에 시야가 확보가 돼야 돼요. 앞에 차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맞은편에도 1차로에 차가 큰 버스 같은 게 내 시야를 방해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상시 유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앞에 차는 좌회전 차예요. 저는 이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상시 유턴이에요. 앞에 차는 당연히 좌회전하니까 유턴을 안 하겠죠.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어요. 보행자 신호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멈추고 안전 확인하고 상시 유턴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앞 차를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상황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앞차가 안 가니까 앞차가 유턴을 안 하니까 당연히 유턴을 못 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차는 좌회전 차구나. 나는 상시 유턴이니까 유턴을 해도 되겠구나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턴을 할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유턴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방에 보시면 바닥에 유턴 표지가 유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죠? 노면 표시가. 근데 전방에 표지판은 없어요. 이런 것도 다 상시 유턴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지금 차 달려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쌩 달려오는 느낌 들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항상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본인 스스로 시험자가 본인 스스로 두려움은 돌지 마세요. 좌회전 들어오면 돌면 되겠죠? 자, 좌회전 들어왔습니다. 유턴. 이렇게. 그리고 바닥에 노면 표시가 없는데도 점선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봤는데 그렇게 점선이 있으면 유턴이 가능한 거예요. 표지판도 안 보이고 그리고 바닥에 하살표도 유턴 그림이 없다고 유턴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점선이 있으면 유턴이 가능한 거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여기는 상시 유턴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도로주행 시험 유턴 언제 해야 되는지 유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